저만 오는 중 지금. 네, 안녕하세요. 태상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하이 기구 기구. 코스튬이요? 아니요, 저는 실제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왜냐면 저 할로윈데이나 이런데도 밖에 안 다녀가지고 싫어하진 않지 않을까요?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코스튬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 약간 좀 섹시한 의상들? 네. 섹시가 생각납니다. 할리퀸! 저는 할로윈 때 인스타 뜨는 거 보고 많이 행복했습니다. 눈앞에서 실물을 처음 봐요, 진짜로. 우리 제이는요, 성격이 너무 사글사글하고 착하고요, 너무 이쁘게 생겼고, 키도 크고, 팔다리도 길고, 아, 몸매 비율도 완벽하고, 못하는 게 없는 친구죠. 아마도? 네. 코스튬이요? 코스튬을 순서대로 입고 나온다면은,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코스튬? 코스튬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눈앞에서. 눈 감아요? 네, 눈을 감았습니다. 뭐뭐인걸 알았죠. 제가 제거 차가 없는데? 뭐? 네? 치파오! 근데 제이가 몸매가 좋아가지고 이런 옷이 굉장히 잘 어울립니다. 얼굴만 멋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여기 밑에도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안 돼, 네. 네, 되게 확실히 제가 이게 몸매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잘 어울리지 않나, 되게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포인트가 뭐죠? 체형이 있는 거?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데. 아, 네, 맞아요. 그게 포인트네요. 네, 저도 그게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오늘 뭐 저 고문하는 날이에요. 몸매 좋고 못하는 게 없죠. 춤을 조금 못 춰요. 잘 어울린다는데. 확실히 비율이 좋으니까 이게 동양에 있는 사진은 치파오? 이런 거? 너무 야한데요? 저는 이런 거에 적응할 수가 없어요. 덥군. 더워. 이거 좀 깜짝 놀랐네. 살색이 점점 많아. 아니야, 귀찮습니다. 들어가세요. 아, 저 청소 그런 필요 없어요. 제가 청소할게요. 아니야. 저 이거 인스타에서 봤는데 실제로 보니까 되게 부끄럽네요. 좀 눈을 어디다 대야 될지 모르겠네. 인스타에서 저 약간 침대에서 막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잘 못 봐요. 무슨 어떤? 집 청소 도와줄게. 아니에요. 너무 이뻐. 예쁜데 왜 눈은 여기만 쳐다봐. 의상의 포인트는 레이스, 이 모든 레이스가 네. 포인트고요. 레이스 한줄한줄 이렇게 하는 것도 포인트고요. 네. 그리고 나는 머리띠도 바꿔놨어요. 머리띠 지금 봤어. 눈을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다니까? 깜짝 놀랐네. 어떻게 일어나세요? 제가 앉아 있기가 좀 그래가지고. 토끼가 되게 크네요. 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포인트 일단 이 망사 토끼, 이 못다 토끼, 시원한 토끼 뭐라 하지? 가슴라인. 나는 토끼예요. 제 만약에 여자친구가 이런 옷을 입었다 그럼 바로 이제 제 위통을 깝니다. 아주 틱톡 난리 나겠구만. 유튜브 난리 나겠어. 저희 치파오가 가장 건전하지 않았나. 건전한 거 말고요. 치파오가 제이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이 아니었나. 노출하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부러우신가요? 부러우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묻지 마세요! 3초만 말해주세요. 네. 깜짝이야. 귀여워. 제가 여성한테 굉장히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 못 쳐다보는 게 너무 귀여워요. 왜 못 쳐다보세요?
저도 카메라만 보잖아. 아, 마지막이 또 있어요? 마지막은 생각보다 이상. 어? 네, 지금 세 개의 의상 중에 가장 선정적인 의상이 아니었나. 거대한 토끼였습니다. 제 인생에 그런 귀엽고 아름다운 토끼는 처음이었어요. 진짜 토끼인데 거대한 토끼가 되니까 이게 왜 그 대표적인 건지 알 것 같습니다. 토끼는 이제 상상 속의 동물을 이렇게 불러드린 거라 가지고. 안녕. 안녕. 일본 고등학교에서 지금 체육 시간에 미쳐 나왔어요. 제가 옷이라도 바지라도 제가 벗어드려야 될 것 같아. 아, 네, 안녕. 운동하다가. 시선을 전혀 못 내리겠는데요? 고등학교 일본 중학생 때 이제 체육복. 애니메이션 보면은 여자애들이 이렇게 입고 공놀이에 피구하고 이러면서 네이버에 뭐 남자들이 좋아하는 코스튬 치면 나와. 그냥 너무 짧다. 깜짝 놀랐어요. 속옷 입고 나온 줄 알았어. 나 깜짝 놀랐어. 은근히 재질이 살짝 속이 비치는 재질? 아, 그렇구나. 비쳤구나. 수영복 팬티보다 짧아. 그래서 꽉 조여. 그래가지고 전 그 포인트를 하나도 지금 못 보고 있습니다. 눈이 내려가지 않아. 오, 깜짝 놀랐어. 눈 딱 떴는데 오, 비키니를 입고 있어가지고. 맞아. 와호! 소리 질러! 예! 하나 한 거 없어, 좀. 대놓고 보기 민망. 아, 아까 나 선글라스 썼는데. 네. 다가오지 말아주시겠어요? 아니요, 하지 마세요. 스탑! 오, 저 방금 알았어요. 제 왼쪽 허벅지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 이제 보신 거예요? 깜짝 놀랐네요. 진짜 시파하고 하네. 제이한테 잘 가장 어울리고. 아니, 그 딴 거 다 잘 어울렸는데. 아니, 딴 걸 다 어울렸는데. 딴 건 다 어울렸는데. 제 이제 취향 쪽에 가까운 건 우리 항상 뭐 남자들의 로망인 바니걸이 아닌가. 저도 핑크 좋아하거든요. 상상의 동물. 네. 거대 토끼는 존재하지 않는다. 자이언트 래빗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도 4위. 4위를 뽑자면은 메이드복이 아닌가. 메이드복 너무 많았어요. 장식품들이. 네, 레이스들이 제 스타일. 되게 심플하다. 네. 심플한. 이제 좀 저 너무 심플해 이거는. 이건 너무 심플해. 아니요. 입히고 싶은 거야. 아니. 이렇게 남자들이 좋아하는 코스튬을 우리 제이가 한번 이렇게 같이 입어봤는데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너무 부럽죠? 부러워? 봐주세요. 부러워요? 부러워요? 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려요. 기글기글. 바이바이.